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시 강도면 하시동 3리 연희랑 풍어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박종윤입니다. 우리 연희랑 풍어마을은 행정적으로 5개 마을 100여 호의 가구로 구성되어 남녀 포함 200여 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약자, 직장인을 제외한 70여 명이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연희랑 풍호마을의 명칭은 예전에는 풍호마을로 불려왔으나 시대의 흐름과 마을 브랜드 및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마을 내 산재에 있는 신라 화랑들의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하고자 올해부터 화랑과 연꽃을 형상화하여 연희랑 풍호마을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농촌 마을이나 다름없이 우리 연희랑 풍호마을도 주민들의 노령화와 젊은 인구 유입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젊다는 제가 이장을 맡은 지도 벌써 2년째 접어듭니다. 나름의 책임감을 갖고 맡은 직함이었기에 모든 일을 잘해내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떤 일도 추진하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오며 코로나 완화로 11회째 운영해오던 풍호연꽃축제 재개 가능 소식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기획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동네에만 알리지 말고 총력을 다해 일으켜보자는 마음으로 수많은 마을 임원회의와 밤낮으로 참여 인력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번 행사는 우리 마을에 사활을 걸어보자는 다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연희랑 풍호마을은 강릉 비행장을 옆에 낀 약 80여만 평의 광활한 월업평야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농경 사회로 마을 주민들이 불에, 품앗이 등 집단지성으로 다져진 단합된 열정과 패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인 마을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커다란 유산인 KTX도 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 연결되는 SNS도 있는데 왠지 모를 자신감에 무작정 SNS 특공대라는 명칭에 촌스럽지만은 무조건 전파하자는 신념으로 집중했습니다. 다행히도 동네 주민들 사이에는 단체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여러 밴드가 있었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여러 사람이 전단지 같은 것도 도와주겠다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나 혼자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SNS를 통해 한 번씩만 전파해 준다고 생각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보는 사람마다 풍호연꽃축제에 대해서 잘 보고 있다며 응원했고 사람들이 반응은 남기지 않아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몇 가지 기능과 기술들을 물어보고 알려주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이장은 SNS 전문가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고 페이스북에서 소식을 보고는 참여하겠다는 업체와 후원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기회를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SNS 특공대 프로젝트로 홍보단을 구축하여 홍보 총력전을 펼치며 최우선적으로 내가 못하면 내 아들, 딸들이란 기치를 내걸고 주민들 중 가장 기본적인 카톡이 가능한 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종 홍보물, 영상, 사진, 포스터 등을 올려놓고 각자들이 활동하는 SNS에 게시를 독려하며 홍보 총력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꽃축제 사진 콘테스트를 기획하여 해시태그로 연희랑 풍호마을 연꽃축제, 연꽃축제, 풍호연꽃축제라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사진을 올려주면 마을 농특산물로 시상하여 관광객들에게 참여도도 높이고 마을 농산물도 팔아주는
양면 전략을 SNS 특공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사진 촬영 및 영상 촬영법을 교육하며 어떻게 하면 피사체에 대한 사진을 잘 찍고 이를 곧바로 SNS에 올릴 수 있는가를 마을 임원들과 SNS 특공대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마을 전체 주민들과 SNS 특공대를 통한 마을 주요 공지사항과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축제 추진위원회 조직도와 분과별 업무 분장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과 참여도를 높였으며 향후 연희랑 포마리 생산하는 모든 농특산물의 이미지 통일과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연희랑 포마리의 브랜드 컨셉 구축을 위한 마을 BI와 CI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문화도시 지원센터 소속 마을 문화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연꽃 축제 기획과 각종 컨텐츠로 공연 버스킹 모집, 포스터 제작, 해시태그를 이용한 연꽃 축제 사진 홍보전 포스터 기획, 연꽃 축제 참여 관광객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제12회 연희랑 포마리 연꽃 축제는 글로벌한 연꽃 축제를 목표로 대대적인 SNS 홍보 작업을 통한 외지인 관광객 비율을 40% 이상 끌어올려 연희랑 포마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 농특산물 판매 증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SNS 특공대 조직 경험을 되살려 앞으로는 전체 주민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찍기와 SNS를 통한 전송 방법, 운영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전 주민의 스마트화를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랑 포마을의 블로그, 밴드, 단체 카톡방 등 SNS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를 통한 주민들의 소통 강화와 SNS 운영 능력 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SNS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자연스레 마을 주민 자녀들의 유입과 주변 지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브랜드를 채널을 구축하여 MZ세대들과의 소통 창구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판로 개척으로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의 각각의 농산물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 명단을 통해 꾸러미 형태의 상품으로 구성하고 고객들에게 매달 제공될 수 있는 농특산물 꾸러미 세트 상품을 선보이며 농가 소득 증대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연희랑 풍어마을을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로 발전시켜 살기 좋은 마을, 행복지수가 높은 마을로 가꾸어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